요즘 노년층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도봉산에 가면 고령층이 바글바글합니다. 동묘벼룩시장과 여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초입에는 등산복 브랜드가 전부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등산복과 생활복이 구분이 안 갑니다. 외국에서는 산에 갈 때 자연친화적 녹색이 많은데 우린 보색으로 무당개구리처럼 울긋불긋 산을 물들입니다. 어질어질해요. 젊은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패션이 어르신 등산복 패션이란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죠. 평소에도 도심에 등산복 차림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죠. 해외여행 가서도요. 해외 관광지에서 등산복 옷만 봐도 한국인인 줄 알겠더라고요. 히말라야도 아닌데 온몸에 등산 장비로 중무장하고 올라갑니다. 뭘 바리바리 싸들고요. 세계 유명 메이커들도 한국인들이 주요 고객일 거예요. 반면에 젊은 사람이 많이 찾는 청계산은 반바지와 민소매에 운동화 신고 후딱 올라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등산만큼은 혜택받았죠. 지하철 타고 쉽게 산에 갈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 같으면 연간 계획 세워 입산 허락받고 단단히 캠핑 준비하고 가야 하는 곳이 많죠. 매일 산에 오르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신기하죠.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먹으니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산에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인 여러 명이 파티를 벌입니다. 산이 아니라 유흥 같아요. 산이 아니라 숲을 보러 간 마음으로 동식물과도 교감도 하고 자연을 느끼면서 천천히 산행해도 될 텐데 산을 운동기구로만 활용하는 것 같죠.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려면 어느 정도 지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등산 행태는 산을 소비하는 형이하학이죠. 땅만 보고 헉헉거리고 갈 거면 헬스장이 낫지요. 여름 계곡에 역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인들 종특이죠. 조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요. 한쪽에선 빙 둘러서 먹자 파티가 벌어지고요.